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뭐 뜬금없이 밥 먹는데 뭐 네이놈 뭐 이런다든가. 신이 오는 거는 각기 각층이거든. 여러 가지야. 뭐 지가 신도 아닌데 막 무슨 또라이 짓는 행실을 하면서 지랄 행동을 하잖아.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? 더 또라이가 되지. 더 또라이가 되는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비슷한 행동들을 좀 하죠.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있죠. 신병이라는 거는 불안해. 신병은 불안하고 뭔가가 두서가 없어. 막 뭐에 쫓기는 것 같아. 그리고 정신이 흐리죠. 근데 정신병은 그야말로 정신병이야. 폭력적이거나 뭐가 가격하거나 좀 행동에서 좀 과격하지. 이거는 신이 있기 전에 빙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먼저 치료가 돼야 나중에는 이게 진짜 신으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. 신이 정신병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. 근데 정신병 같이 보이는 행동을 좀 할 때에는 뭐냐면 불안증이야. 막 뭐에 쫓기는 것 같고 아니면 이 말했다가 정말 좀 부산스럽고 막 말에 포인트도 없고 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이제 신병이고 뭐 또 많이 아픈데든가 또 어떤 행동의 특징이 좀 있죠. 뭐가 막 보인다든가 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뭐 뜬금없이 밥 먹는데 뭐 네이놈 뭐 이런다든가 안 하던 짓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신의 어떤 감겨서 그러는 거고 정신병은 막 뭐 다 때려 부신다든가 진짜 뭐 안 할 행동을 막 한다든가 뭐 칼을 들고 휘둘린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이제 좀 정신병이죠. 정신병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신을 들어놓으면 신을 받아 신병이라고 해서 어떤 만신 신을 들어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갈 수가 없죠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물 치료로 해서 우리가 이제 침빨이라고 하죠. 침빨 약발 항상 신령님한테 그랬잖아. 침빨 받게 해달라고 약발. 병원 가면 침이 뭐야 주사잖아. 약발 뭐 약을 먹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테마 뭐 빙의 뭐 굿 테마 빙의가 테마 굿이 우리가 굿이야 굿 옛날엔 테마가 어디 있었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굿인데 현대 굿이 옛날 이제 전래 굿인데 이제 현대 와서 막 그러는 건데 전통 굿을 하는 사람들은 웃어요. 테마들 웃죠. 뭐 이제 옛날 이제 옛날 만신들 보면 웃죠. 몸에 이 신령님들이 계시잖아. 그러면 가서 그 집을 이렇게 장사집이고 어디고 안 되는데 가서 이렇게 발 한번 이렇게 디디고 와도 부족 같은 힘과 국 같은 힘이 있어. 기운을 받는 거지 기운을. 그래서 무당을 보면은 빙의 환자나 정신병이나 신이 있는 자들은 신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 무당을 보면 무서워하죠. 무당을 보면 막 괜히 막 이렇게 무서워하잖아. 쭈물쭈물하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를 탁 하려고 하면 벌써 덤비려고 하면 우쭈하지. 신이 이제 돌바른 사람들은 바로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리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상에 많이 감긴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모른 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신명이 제대로 들어온 기자들은 이렇게 중생들은 점잖해요. 뭔가가 이렇게 좀 신이 울리니까 안 받고 막 이러면 집안에 풍지 박산이 난다든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걸 아름장을 줘. 알게끔 해주는 거야. 그리고 몸이 아프다든가 막 이렇게 아프고 신이 오는 거는 각기 각층이거든. 여러 가지야. 아픈 사람도 있고 멀쩡한데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고 꼬이고 집안에 막 풍지 박산이 나고 막 이래서 아름장을 주죠. 근데 이제 정신병들은 뭐 지가 신도 아닌데 막 무슨 또라이 행실을 하면서 뭐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어온 거는 있었고 내가 누구래 막 내가 장군이고 지랄 연동을 하죠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픽픽 해. 그럼 무당들이 보면 딱 알잖아. 정신병이야. 구슬을 할 게 아니고 이거 정신병 약 치료부터 해서 심신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정말 이 사주에 신의 기운이 많은데 얘가 너무 삶에 지치니까 또라이 정신적으로
또라이 자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주에 신기가 있다 보니까 정신병으로 가는데 정신병을 제대로 못 고치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? 더 또라이가 되지. 더 또라이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정신병과 신병은 분명히 무당이 봤을 땐 비슷한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하나 정말 옳은 무당이 점을 치거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접신을 하면 얘는 신이 아니고 정신병이라는 게 나오죠. 벌써 무당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 행동하는 거 신꾼 내릴 때도 이렇게 하는 앉아있는 풍샘만 봐도 너 불리겠다 안 불리겠다 하는 게 나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